안녕하십니까. 모터브레인즈 기술대표 김광수입니다. 오늘 차량은 그랜저 HG 11년식 자동차고요. 그리고 키로수는 지금 21만 키로 정도 되었습니다. 이 차량은 예전에 이제 양산에 계시던 이제 K7 이 고객님께서 소개시켜 주셔서 지금 장착하는 두 번째 차량입니다. 기존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차주께서는 여성분이시고 나이가 조금 있으세요. 그래서 이제 시내주행만 좀 하신 것 같은데 차가 많이 궁떠요. 일단은 초반 스타트부터 궁뜨고 그리고 가속할 때도 약간 한 템포 늦게 지금 가속이 되고 있거든요. 지금 이제 K7 차주께서 이분한테 이제 권해주신 거는 탄피 하나만 일단 먼저 이제 권해셔가지고 일단 요거 먼저 이 작업을 해보고 차후로 이제 어떤 게 되어야 될지는 이 차주분하고 이제 상담을 좀 통해서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일단 차량은 탄력주행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반응 속도가 좀 느려요. 약간 한 템포씩. 그래서 요거는 이 작업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일단 하겠고요. 지금 변속 타이밍은 한 1750 정도에서 지금 변속 타이밍이 들어오거든요. 1750 정도의 변속 타이밍이 들어오고 한 5단 정도에서는 약간 1600 정도에서 변속 타이밍이 들어와요. 요거는 나중에 이제 장착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테스트를 해보고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. 모터브레인즈 기술대표 김광수입니다. 흙기에 지금 탄피 하나 작업이 끝났고요. 지금 기존에 장착 전하고 장착 후는 일단 반응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. 빨라졌고 기존에는 RPM 이렇게 탁 밟았을 때 반응이 좀 늦었었는데 약간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감이 지금 이제 들어왔고요. 가속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게 치고 나가고요. 특이점은 지금 RPM을 아까는 변속 타이밍이 1750 정도의 RPM 그 변속 타이밍을 맡겼었는데 지금 한 1600 정도? 1600에서 한 1700 정도의 RPM이 변속이 되고요. RPM이란다. 그 변속 타이밍이 그렇게 되고 약간 이제 높은 단수 뭐 5단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밟아보니까는 한 1500 RPM 정도에서 지금 변속 타이밍이 오거든요. 그리고 탄력주행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. 조금 더 늘어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감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지금 급가속 할 때도 아까보다 확실히 조금 시원하게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장착은 원래 이제 흡기관 안에 장착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관이 너무나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서 지금 관 쪽에는 장착을 하지 않고 에어컨이 쪽에 장착을 했습니다. 요 부분은 지금 들어가서 차주분하고 상의를 해서 만일에 관을 바꾸실 것 같으면 차 후에 제가 이제 와서 이 관 쪽으로 다시 자리 이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차가 변하긴 변했어요. 탄 포인트 하나만 딱 넣고 변하기 변했는데 여성분이라서 이거를 조금 느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테스트 주행을 제가 요청을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은 이 영상으로 테스트 주행을 끝내고 나중에 피드백으로 통화를 해서 피드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